이어서 황사 관련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 황인우 예보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기상지청 황인우입니다. 네, 전북 전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진 건 11년 만이고 황사 특보가 내려진 곳도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인데요. 내일도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황사가 이어진다고요? 네, 2010년도 11월 11일 전북 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진 후 오늘 전북 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한 황사 영역은 차차 통과하고 있으나 서해상에 폭넓게 황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황사는 밤부터 농도가 점차 옅어지기 시작하여 30일까지 이어지겠으나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이후에도 황사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군산이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800마이크로그램을 넘었는데요. 이번 황사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이번 황사는 우리나라 주변에 하강하는 바람에 의해 강한 황사가 지표면의 부분까지 유입되면서 짙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보통 황사는 동아시아 건조 지역에서 강풍에 의해 일어난 흙먼지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황사 경보 기준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가 발령되는데요. 오늘 전라북도 PM10 농도는 18시 기준 1시간 평균 1111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황사 소식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봄에는 어떻습니까? 네, 초봄 몽골과 중국 등 황사 발원지에서 한반도로 향하는 북서 기류가 현재 약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북부 지역의 황사 발생이 평년보다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봄철 전체 황사 발생 일수는 평년 5.4일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황사가 발원한 후 동아시아 지역의 기압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최근에 발표되는 예보와 황사 관련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